이동통신 3사에 이어 알뜰폰 업체인 CJ헬로비전도 데이터 중심 요금제 경쟁에 가세했습니다. 하지만 다른 알뜰폰 업체들은 출시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소비자 선택권은 넓혀야 하는데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적자가 더 불어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김주영 기자입니다.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가입자 수가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 약정, 결합 할인이 안 돼 출시 초반 조삼모사 논란을 야기했지만 경쟁이 불붙으면서 각종 부가 서비스가 확대돼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음성과 문자가 무제한 제공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최저 요금은 월 29,900원. 저렴한 요금을 무기로 내세웠던 알뜰폰 업계는 가입자 이탈 조짐에 더 싼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반격했습니다. CJ헬로비전은 최저 구간 29,000원짜리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선보였습니다. 알뜰통신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음성 위주의 고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따른 그 이탈이 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또 경쟁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서비스를 갖춰가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 거죠. 하지만 다른 업체들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. 27개 업체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망 도매 업체와 논의의 시작조차 못한 상황.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자칫 또 다른 손실이 예상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,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. 굳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를 해서 마진도 좋고 이통사랑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이기보다 좀 더 다른 요금제로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출범 4년 만에 가입자 수 500만 명을 확보했지만 누적 적자가 2,500억 원에 이르는 알뜰폰 업계. 이통사의 요금제 인하, 정부의 제4 이동통신 정책까지 겹치면서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.